영화 아이언맨에서 봤던 입는 로봇이 우리 삶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생산성을 높여주고 특히 걷는 게 불편한 환자나 장애인에게는 새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슈트를 입는 순간 엄청난 괴력을 발휘합니다. 영화 속 아이언맨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현실입니다. 로봇팔과 다리가 달린 슈트를 입으면 80kg 전동문도 가뿐히 들어올립니다. 근력을 20배 늘리게 해 무거운 걸 옮기는 근로자들이 힘을 덜 쓰게 돕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 로봇은 관절을 뒷받쳐줘 다리 힘을 강화시켜줍니다. 하반신 마비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도 도울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당해 20년 동안 휠체어에 의지했던 김병욱 씨도 로봇을 입고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로봇을 타고 일었음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걷고 서서 걷는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기쁘고 감동을 먹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와 구조 현장에서 열악한 산업 현장까지 활용 범위도 넓습니다. 대형 조선업체부터 글로벌 IT 기업까지 입는 로봇 시장에 진출하는 개발 업체도 다양합니다. 앞으로 이런 산업 현장 그리고 생활 현장에서 굉장히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5년이면 2조 원대로 성장할 전망인 입는 로봇 시장. 차세대 먹거리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상용화 시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